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있었던 인종주의 단체의 폭력 시위는 미국 내에서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 미국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주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주성철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21세기에 다시 고개를 드는 백인 우월주의.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배우 조지 클루니는 인종주의에 반대 1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는데 미국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지금 지난 12일 버지니아주에서 샬럿스빌에서 백인 우월주의 단체가 폭력 시위를 벌이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등 그 여파가 아직까지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한 언급하신 대로 배우 조지 클루니는 이번에 그가 100만 달러를 SPLC라는 단체에 기부를 했습니다. 근데 SPLC, 즉 남부 빈곤법센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조지 클루니의 행동은 좋게 받아들이지만 SPLC에 기부를 했다는 것에 생각들이 분분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남부 빈곤법센터 그 자체가 극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 안에서 백인 우월주의에 대한 반대 성향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남부 빈곤법센터 역시 많은 문제를 그 자체 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태가 이렇게 커진 데는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개인적으로 볼 때 트럼프의 발언에 불투명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폭동에 대하여 백인 우월주의에 대한 비판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쌍방에 책임이 있다고 한 것은 SPLC가 핵심 그룹으로 부상했다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네? 또한 말씀대로 백인 우월주의들이 트럼프를 얻고 자신들이 나름대로 트럼프의 정책에 해석하고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네. 하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트럼프를 얻고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지 트럼프가 이들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도 오락가락하는 것만은 사실이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숙고하고 말을 하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말 실수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미국도 다양한 문제들로 분열된 사회를 봉합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미국은 지금 점점 더 양분화되어 가고 있는데 다른 차원에서 양분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보와 자유의 갈등이 아니라 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갈등으로 그 갈등의 관계가 더 크고 넓은 차원에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안에 새로운 통합체제를 통해 온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이를 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기독교 사상을 기반으로 세워진 국가이니만큼 정치, 사회 모든 면에서 주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정책과 가치관이 세워지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